1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고민하면 안 돼. 지금 굳이 고민하더라도 준비할 시간은 없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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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반가워요.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한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박승주라고 합니다. 승주가 사연 신청한 거지?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신청했을까? 첫 번째는 아빠가 생각보다 공부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수행평가 같은 것들 제가 살짝 망쳤을 때 괜찮지 않다고 하시는 부분 좀 괜찮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기말고사도 아니고 모의고사도 아니고 그치 우리 한낮 수행평가를 근데 중요하긴 한데 그치 그치 그게 어차피 이제 내신 성적에 들어가지만 네. 그런 거에서조차도 좀 너무 엄격하다 저는 아, 괜찮아 수행 못 볼 수도 있지 이런 반응을 원했는데 수행 못 보면 안 되지 전에 수행 때문에 국어 하나 있었잖아 이렇게 아버님한테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있어? 네. 제가 자꾸 화를 내니까 그래 괜찮다 앞으로는 괜찮다고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뭐 속으로는 여전히 괜찮진 않으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아빠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왜냐면 아버님이 네. 아 우리 딸이 이런 걸 바라는구나 진짜 다음부터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근데 이게 내신 준비가 전 항상 뭔가 먼저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두고 평소에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이제 성적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버님을 한번 모시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주하고 미리 먼저 얘기를 했는데 승주가 네. 아버님이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한 것 같다. 혹시 알고 계세요, 아버님? 네, 평소에 좀 제가 한마디 하게 되면 약간 짜증내듯이 저에게 말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수행평가 얘기했거든요, 승주가. 네, 네. 근데 시험은 너무 잘 봤는데 수행평가 하나를 실수해서 국어 있었던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는 뭐 그것 때문에 뭐 대학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냥 그래! 이러셨을 텐데 이제 이거는 입시하고 직결되니까 네. 많이 속상했겠다. 근데 승주도 진짜 너무 그게 뇌리에 꽂혀가지고 다음부터 수행 준비할 때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긴장하게 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이 승주를 직접 교육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왜냐면 네. 초등학교 때 아이가 학원을 좀 잘못 가서 좀 좋지 않은 학습 습관과 이런 것을 갖다가 배우고 정착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네. 영어부터 이제 독서, 수학 이런 걸 갖다가 일부러 집에서 그냥 제가 보통 회사원은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네, 지금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고1이에요. 지금은 학원을 무슨 과목을 다니고 있는 거야? 수학이랑 영어. 나머지는 인강으로? 네. 2학년 때에 얘가 이 성적을 지금 유지될 수 있는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수원수투나 과학을 좀 해놨는지 좀 궁금해. 과학은 선행을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학은 수원수투 했어요. 그러면 과학은 선택과목 뭐뭐 했니? 이게 저희가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라서 생물원, 물원, 화원. 그러면 승주는 지금 현재 내신의 부담이 일단은 좀 물화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러면 진짜 그냥 수학을 좀 많이 한 거고 인강으로 듣는 건 정말 그냥 거의 현행을 따라가는 거. 국어나 네. 과학은 그런 패턴이었네. 제가 지금 저희 딸한테 가장 큰 고민은 지역이 평택이다 보니까 좋은 수학 선생님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큰 고민입니다. 한 번도 만족스러운 선생님을 못 만나봤거든요. 좀 어떤 선생님하고 지금 배우고는 있는데 그 선생님 또한 좀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공부를 했던 것에 대한 다시 반복 피드백도 좀 부족하고 그래도 평택은 경기도지만 경기도 수도권에서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에 앞서 드디어 저희 상담반에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자, 우리 이 광고 들어온 곳이 모두의 대치동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모두의 대치동은 말 그대로 대치동 현장 강의와 관리를 같이 제공한다. 그래서 지리적인 어떠한 한계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모두의 대치동이라는 네, 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강 수업이 실시간 수업인 건가요? 네.
뭐 수요일 7시부터 수업이야. 그러면 수요일 7시에 딱 학원을 가잖아요. 동일하게 그 요일 그 시간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온라인의 가장 큰 단점인 이게 상호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궁금한 거 질문 있을 때 사후 관리, 그 학습 관리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일단 질문은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과 동일하게 매시간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테스트의 결과나 또는 출결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네,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일 먼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 이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클리닉 수업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우리 인강 듣는 거랑 똑같이 Q&A 게시판이 또 있어서 거기에서도 질문할 수 있고. 관리가 훨씬 더 좋겠네요. 지금 모두의 대치동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승주처럼 지리적인 어떠한 한계 때문에 그 지역 학원에서 아 이게 너무 아쉬운데 아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상담반은 모든 광고주분들의 광고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상담반에 문은 열려 있으니 얼렁얼렁 광고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입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승주가 가장 희망하는 학교와 학과 1순위는 어디?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예과. 아버님은요? 저는 서울권에 있는 치대. 자, 그러면 우리 승주는 학계별로 내신이 지금 어떻게 될까? 이제 1학년이라서 1학기 것밖에 내신이 안 나왔는데 1학기 때 1.17이었어요 중간고사 1.13이요. 그랬구나. 그래서 아버님이 이 국어의 2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네. 국어가 2고 나머지는 다 1. 네. 근데 이 국어 2 때문에 이제 1.17이 된 거야. 1.0으로 끝날 수 맞습니다. 있는 것을. 그렇죠. 야, 이러면 조금 아우 많이 쓰린데요? 자, 그러면 진짜 내신은 지금 현재 그래도 정말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에 걸맞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있느냐가 실은 조금 관건이잖아요. 지금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왔을까? 국어 3, 수학 2, 영어 1, 나머지는 다 1이었어요. 우리가 이따가 모의고사 얘기를 조금 할 거야. 왜냐면 승주가 고민이 지금 모의고사에 고민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하나만 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보통 아직은 요 시기에 명확하게 입시 전략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이 많진 않으세요. 아버님은 왠지 전략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사실은 뭐 승주에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네, 서울대 네. 지역균형이 지금 학교에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알고 네네네네. 있어요. 1학기 때도 다행히 전교 2등이라서 좀 일단 그쪽을 놓치지 말자. 아, 1등, 일단 1순위로 1등을, 어떻게든 서울대 지균을 받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수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이에요. 치하고 수를 섞었을 수는 없어요. 1학년 때는 그냥 생명에 대한 다양한 관심의 표현이라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조금 범위를 줄여서 가실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서술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의에도 마찬가지지만 의학학 계열은 서영고 일반학과 학종으로 붙는 거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섞어서 간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 제가 과감 포기해야죠. 아우! 승주가 원하는 이제 수의학과 쪽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문제는 워낙 이 치약 라인은 학종으로 붙는 것을 경험한 학교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진짜 실은 걱정되는 게 이제 물화생 폐과목을 해야 돼요. 수원도 해야 하고, 특히나 물화생 같은 경우는 애들이 줄어들잖아요. 네. 이제 문이과가 나뉘고 거기에서도 또 물화생이 나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수가 훨씬 더 적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학종을 쓰든 아니면 교과를 쓰든 수능 최저. 네. 근데 거기에다가 생기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일단 첫 번째 걱정이고, 아직은 생기부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교과 위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서울권의 서영고와 그 다음에 수를 섞어 쓴다라고 한다고 하면 서울대 지균이야 수의예과를 쓸 거야. 근데 서울대 지균은 교과 전형은 아니지, 수능 최저가 있으면서 종합 전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건대인데, 건대 같은 경우도 KU 이제 자기 추천보다는 우리는 학교 추천을 써야 되죠. 생기부 30%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과 전형이지만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는 없어. 네, 네. 그러면 수의예과 두 개는 결국은 이 친구한테는 지금 매우 상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우 상향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쓴다면 고대를 쓰는 거지. 고대는 학교 추천을 쓸 거야. 최저도 이제 서울대랑 거의 유사하죠. 3합 7라인이니까 어렵진 않을 건데 거기도 역시 생기부가 20% 반영이 되지. 교과 100전형이 아니야. 그리고 1.5와 2.5 등급의 차이가 1점 차이도 안 나. 그 의미는 뭘까? 생기부를 많이 먹겠지.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향은 아니지만 최저를 맞춘다고 하면 적정 정도죠. 안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또 하나 우리 연대를 가보자. 연대는 아버님의 바람대로 너가 치의예를 썼다고 해봐. 이거는 교과 100전형이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없어요. 1단계는 통과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2단계 제시문 기본 면접이 있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서울대 수의예, 건대 수의예, 그 다음에 고대 학추, 연대 추천형 이후 4장은 상향이거나 소신 적정 라인에 수능 최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라인을 쓰고 아마도 안정적으로 한 장은 현재의 등급이 유지된다면 한양대 교과 수능 최저 없는 걸 써놔야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라인을 좀 잡아서 가면 좋겠다. 요렇게 일단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모의고사이고 수능 최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죠. 아까 가장 고민이 승주가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보통 1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고민하면 안 돼. 기승전 내신이야. 그렇구나. 그냥 모의고사는 그날 열심히 보는 걸로 족하다. 지금 우리가 주전형을 교과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일단은 등급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물화생이야. 물화생을 최소 한 학기보다 조금 더 많이 겨울방학 때 끝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수원을 하고 그다음에 국어 현행하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겨울방학이 매우 타이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겠네. 네,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 너 물화생 안 돼, 승주야. 지금 모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2학년 1학기 이과로 올라가서도 이 친구가 등급이 어느 정도 선에서 버티느냐를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굳이 고민하더라도 준비할 시간은 없어. 2학년 1학기면 1학년 생기부는 이제 확인하시잖아요. 내년 3월이면. 그러면 고 생기부의 서술 보고 학종과 교과 중에 어디를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를 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큰 틀로 아버님이 계획을 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내신이 잘 나오면 돼. 자, 저는 이렇게 일단 1학년은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혹시 요거와 관련돼서 아버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승주가 그래도 자기의 꿈이 있으니까 수의학과 쪽을 진학을 하려면 채택을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깊이로 써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일반고는 생기부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자기만의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요 시점이라면 1학기, 2학기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서 수행평가나 발표했던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고 그 중에서 나 요거 흥미로워. 수학에서도 요거, 영어에서 요거 중에 요거 관심 있네. 그걸 뽑아서 요거를 후속 탐구하는 게 중요해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 직전에 먼저 후속 탐구를 하고 그거를 제출하면 그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잘 써주시겠지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기부가 좀 딥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1학년 때 노하우를 알면 2학년 때는 이거 갖고 내가 이거 후속 탐구해야지 이러한 계획을 되게 잘 짜요. 애들이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되게 쉽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요 시청자들도 조금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자, 저는 일단 승주의 맨 처음에는 두 개의 고민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빠가 너무 엄격하다. 근데 제가 보기엔 별로 엄격하지 않으시고 그냥 관심이 많은데 그냥 승주도 이게 되게 트라우마였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이랬었던 거지 모든 일에서 그렇게 엄격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았었던 그러니까 부녀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국어였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모의고사를 언제 준비해야 하느냐. 이거는 학교나 내신이나 뭐냐에 따라서 다 시기가 다르지만 승주의 케이스는 일단은 내신을 잘 받는 게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한 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신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 너무 방송용이다. 진짜 좋은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아버님은 오늘 이렇게 상담해봤는데 소감 좀 어떠셨어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고민했던 부분이 이렇게 뻥 뚫렸어요. 진짜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은 너무나 훈훈한 부녀를 만나봤는데요. 오늘과 같은 입시 고민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고민 또는 입시가 아니어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쌍둥이지만 성격이나 성적은 딴판 하는 쌍둥이들의 내용도 좋고요. 또는 정시 또는 반수생의 사연도 좋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좋으니 신청 부탁드립니다. 와보니까 좋지. 네.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고민했던 그 부분들을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탐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아서 좀 더 열심히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길이 확실해져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승주가 더 나이 먹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됐을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